샘슐랭 원스타 라면을 맛보기 위해 기다란 테이블 하나에 3355 모인 사람들. 기대감으로 들떠 보이는데요. 일본에 하나, 한국에 하나, 딱 두 곳에서 라면을 만들고 있다는 니시무라 달인. 일본 현지의 맛 그대로 재현해내지만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한국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는 것. 이 라면은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함을 뽐냅니다. 초록색 라면이라니 생소하지만 한번 입에 들어가면 젓가락 놓을 줄 모르는 맛이래요. 초록색이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색깔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네. 다른 라면집이랑 국물이 확연히 다른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신선하기도 하고, 국물이랑 오일의 조합이 괜찮았어요. 인기함도 잡아주고 인기함도. 뽀얀 국물 위에 떠있는 초록색 양념, 이것이 맛의 포인트라는데, 이 라면의 정식 명칭부터 소개할게요. 일명 교카이 파이탄. 교카이란 어패류로 만든 육수, 파이탄이란 달구로 만든 육수라는 뜻. 시원한 해물의 맛과 담백한 닭국물이 만나면. 고치니가 라면이 어떻게 됐다고 봐요. 그 페이스트, 트란스유의 페이스트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페이스트를 만들고, 새로운 라면을 만들고,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배워 프렌치 기법을 다양한 음식에 접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퓨전 요리의 대가라 여겨지며 웨이팅 라면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뽀얀 닭 육수에 정체 모를 초록색 양념. 닭다리의 다시, 파이다의 다시, 각 와프의 다시 3종류의 브랜드.